백혜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후보자들 중에서 후보자님이 제일 좀 시끄러운 건 아시죠? 예, 제가 정말 그 부분을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사실 법원에서 굉장히 그 이력상 굉장히 다른 루트로 또 들어오셨고, 그래서 필요한 인재이기 때문에 참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,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저도 정말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. 저, 띄워주세요. 제가 후보자 가족이 금남고속 비상장 주식 2006년도에 취득하고 2003년 사모펀드에 양도해서 시세 차익 22억 원 얻은 바 있죠? 예, 그런 것 같습니다. 예. 뭐 자료 보세요. 네. 그때 장녀하고 장남도 한경자라는 분으로부터 2006년에 그 주식 했는데, 한경자가 누구예요? 저희가 그 네, 주식을 혹시? 매매할 때 직접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이름을 하면 회사에서 연결을 시켜줬던 걸로 그렇게 기억합니다. 가족 지인분 중에 뭐 하나는 아니에요, 한경자라는 아닙니다. 분은요?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. 그 조준영이라는 분은 잘 모르겠습니다. 그 조준영도 형님 아니에요? 아니, 성함이 전혀 다릅니다. 그래요? 그분 아닙니다. 예. 조준영이는 지금 전혀 여기 있는 분들은 아니다. 예예. 예. 가족 중 제가 볼 때는 그 조준영, 뭐 조성일 이런 가족 관계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? 저 조성일이라는 분은 저희 시숙이 맞고요. 네. 조준영이라는 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분은. 그분. 그러니까 본인이 취득한 진중서라는 분도 네. 모르는 분이에요? 예요.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. 제가. 네. 좋아요. 그다음에 자, 그다음 PPT 띄우세요. 그 본인은 이게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매입을 했다는 거죠? 예, 예. 네. 근데 보니까 정말 이건, 이런 주식은, 사면은 그냥 땅 짓고 헤엄치게요. 저 같은데 이런 걸 사라고 왔으면은 당장 샀을 것 같아요. 왜냐면요. 그 배당금 보여주세요. 그 배당금을 이제 그동안 총 배당금을 가족분들이 7억 7천만 원 정도 받았더라고요. 예. 예? 그런데 배당금이 한 주 금액하고 거의 똑같아요. 2만 6천 원에 그 매입을 하셨거든요. 한 주당. 한 주당 2만 6천 원을 매입하셨는데 배당금이 1년마다 2만 1,472원. 뭐 2만 5천 원도 되고 없었던 해도 있는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7만 3천 원을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 배당금 단 2년만 받으니까 원금이 다 빠졌어요. 이게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취득했다?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. 이거는 아, 네. 그냥 이런 투자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투자하지 않겠어요, 후보자님? 예. 2년 반에 배당금으로 자기 원금이 다 회수됩니다. 정확하게 후보자님께서 2,837만 원을 투자하셨는데 2년 만에 2,833만 원을 배당금으로 받아요. 완전 원금이 거의 100% 빠집니다. 이런 투자라면 어떤 투자자가 마다하지 않겠어요? 예.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주식을 사는 것은 투자의 목적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투자와 저희가 그것을 살 때는 아무리 친척관이지만 시숙의 경영 방어를 위해서만 살 수는 없는 것이고요. 저희도 은행 이자 정도의 투자 배당을 고려하고 산 것도 있습니다. 그런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8년 이후에는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했습니다. 2018년 예. 이후에 는 이때 그러니까는 증인 아니 후보자가 요때 매입했다면 그래요.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서 경영권 방어를 아니. 위해서 뭐 했다 그럼 좀 될 텐데 예. 후보자가 샀을 때는 2006년이고 그때 거의 10년 이상을 지금 배당을 계속 받잖아요. 거의. 근데 벌써 2년 만에 원금이 다 빠진 거예요. 그래,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 부분은 이거는 저는 제가 네. 봤을 때는 가족 간에 예? 이런 회사니까
이 회사가 원래 시숙 회사입니까? 그 전에 아버지 시아버님이나 가족들 회사입니까? 다른 분이 대표이사 그 이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. 이 회사는 굉장히 다수의 주주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분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이사나 대표이사가 될 수 있는 구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시숙이 대표이사가 된 것은 아마 2013, 14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지분을 모으는 차원에서 후보자님 지금 그 변명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샀다는 것도 또 시숙은 대표이사가 그러면 2013년도 했다는 거예요? 그럼 2006년도에는 네. 시숙이 대표이사도 아니었어요? 그럼 경영권 방어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. 아니, 그것이 말씀이 좀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 경영권 방어라기보다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. 저희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지금 그것도 경영권 확보 2006년도하고 2018년 뭐 아니 2016년에 됐다고 했나요 지금? 제가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고요. 근데 10년 이상인데 예, 예. 경영권 확보 시간이 10년은 그것도 예, 예.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?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그 배당금을 받기 위한 투자와 경영권 확보의 목적 두 가지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시간이 더 없어서 제 1분 더 주신 거예요? 그리고 이 회사가 1분이 아직 안 됐어요. 네. 좀 예. 장녀가 제가 보니까 장녀가 8세 때 이 주식을 산 거예요. 장남은 그것보다 더 어리겠죠. 장녀가 더 나이가 많죠? 예, 그렇습니다. 그럼 장남은 도대체 뭐 5살이나 됐는지 뭐 7살 됐는데 1분 더 주세요. 완전히 우리가 지탄하는 그 황제 뭐 주식을 받은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. 이 아이들이. 예. 이렇게 어릴 때 10세도 되기 전에 이렇게 주식 알짜 주식을 받아서 배당을 받고 그다음에 13배의 차익을 누립니다. 더 문제는 이 금남고속이라는 회사가 국고 보조금을 받는 회사예요. 그 너 보세요. 엄청난 사실은 국가의 회사라고 봐도 됩니다. 그동안 2006년도부터 16년간 이 회사에 나간 국고보조금이 1374억 7600만 원이에요. 완전히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회사에서 후보자는 단 2년 만에 배당으로 투자 수익을 뽑고 10세도 되지 않은 자녀들은 또 그 많은 재산을 받아서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거 국민들... 예,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사실은 2006년도, 7년도에 매수할 때에는 저희가 이걸 언젠가 매각해서 이런 차이가 얻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. 이 시숙께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처해서 이것을 사모펀드의 경영권과 같이 일괄 매각하는 바람에 이렇게 차익을 얻은 것이고요. 그 차익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많은 이익을 저희 독식할 수는 없다고 해서 작년에 3억 그리고 올해 3억을 기부를 했습니다. 그리고 자녀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요즘은 아이들 돌이나 베길 때 금반지를 안 사주고 주식을 사줍니다. 그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고요. 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.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당시에는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고 산 것이고요. 그것을 이렇게 어떤 편법 증여나 이런 것으로 혐오한다면 이런 자녀들에 대해서 주식을 사서 주는 부모들을 마음은 다 그렇게 비난받아야 하는 것인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.